경북 울진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에는 홍대들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마치 목욕 제기하고 기다리듯 세척 후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체 이곳에선 홍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어떻게 만드나요? 생굴로 하면 짠맛이 나고 쪄야 짠맛도 없어고 싱싱한 맛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먼저 쪄서 만드는 거예요? 예, 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이 어스러지고 냄새 나고 맛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삶아요? 찌는데 한 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한 홍게는 찜기에 담은 후 한 시간가량 쪄준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홍게 활용법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 다음에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요거 바구니에 좀 넣었다가 홍게물 식혀줘야 돼요? 예, 예. 안 그러면 이 자체가 짠물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식혀줘야 됩니다. 잘 쪄진 홍게는 바구니에 옮겨 담은 후 한김 식혀준다. 잠시 후 잘 식은 홍게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방영준 씨. 갑자기 홍게 다리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잘라낸 몸통을 따로 담는다? 대체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리만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다리 3개 살이만 쓰기 때문에 살도 좋고 저 몸통 살하고 집게 반은 살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홍게는 일반 대게와는 달리 몸통에 살이 없는 것이 특징. 그리고 집게와 제일 밑에 다리 역시 살이 적어 가운데 세 쌍의 다리만 사용한다고 한다. 한 시간의 작업 끝에 홍게 다리 모으기 완료. 손질한 다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예, 요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홍게 다리를 말린다? 분류한 홍게 다리는 끝으로 말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해풍을 맞고 마르면 그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고 한다. 그러면은 건조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예, 날씨 따라 좀 들리는데 보통 요 날씨는 한 4, 5일 정도 걸립니다. 자연 바람으로 약 4일 이상 말리면 홍게살의 부피가 반 이상 줄어들며 바짝 말려진다. 이렇게 말린 홍게다리의 껍데기를 제거하면 비로소 모든 작업이 끝이 난다는데. 이게 완성된 해가 보입니다. 홍게의 영향을 높일 수 있는 특급 활용법의 정체는 바로 해각포였다. 대게의 다리를 절단한 후 자연건조에 말린 포를 뜻하는 해각포.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이나 지체 높은 양반가의 별식에 쓰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고 한다.